제가 10년 동안 정말 좀꽤 괜찮은 사람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제가 꿈꿔왔던 것보다 훨씬 멋진 위치에 와 있더라고요. 네, 안녕하세요. 뉴 다이아몬드 디렉터 강경민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승급 소식을 전달받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? 일단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어요. 드디어 엄마가 다이아가 됐다고 저보다 더 좋아하고 뛸듯이 기뻐하더라고요. 다이아몬드를 축하드리기 위해서 깜짝 선물을 또 준비를 했거든요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어머,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저보다 더 예쁜 것 같은데요. 막연하게 생각했던 유산아의 가치는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시간적인 자유를 누리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제가 지난 10년을 통해서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, 물론 그 부분도 너무나 좋지만, 제가 10년 동안 정말 좀꽤 괜찮은 사람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저는 아이들한테 항상 꿈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.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토대로 아이들한테 이제 많은 대화를 하다 보니까, 주변에서 너네 아이들은 좀 뭔가 생각이 남다른 것 같아,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이들한테까지도 괜찮은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게, 그게 정말 너무 멋지고요. 또 하나는 유산아를 통해서 정말 멋진 파트너님들을 만났어요. 이렇게 멋진 분들, 좋은 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게 유산아의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짊어지고 있던 삶의 무게가 그저 버겁기만 했던 삶을 살았습니다. 하지만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선택했던 유산아를 통해서 그 누구보다 제 자신이 가장 많이 변화했고요. 그렇게 변화된 제 삶이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. 아마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다 같은 마음일 텐데, 아이들의 건강을 챙겨주고자 처음 유산아를 만나게 됐습니다. 둘째 아이는 금방 좋아지는 게 눈에 보였고요. 큰아이는 워낙에 오랫동안 병원약도 먹었고 또 수술도 경험했던 아이다 보니까 이 아이가 효과를 보나 싶었던 시간도 있었는데, 그래도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게 보이더라고요. 그리고 그때 이제 저도 컨디션이 정말 안 좋아서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해하고 했었는데, 유산아 제품을 섭취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기 시작했고, 나중에는 이제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먹던 약도 끊게 되는 그 정도의 건강까지 찾게 되더라고요. 유산아를 처음 시작할 때제 최종 목표는요, 골드 디렉터였거든요. 골드 디렉터만 돼도 제 삶을 바꿀 수 있고 유산아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, 1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제가 꿈꿔왔던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멋진 위치에 와 있더라고요. 그래서 5년 후도 저도 이제 상상을 해보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또 멋진 자리에 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원스타, 투스타의 자리를 넘어서 5스타까지는 가서 멋지게 또 그때 제2의 인생을 살아보는 것을 꿈꿉니다. 유산아, 사랑해요.